얘는 별거 아니야. 돈 안 받아도 가겠다. 근데 회사 생각은 다를 걸.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누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까? 스튜디오에는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 모두가 이뤄질 거야. 얼마나 깔았어? 얼마나 깔았어? 손 잡은 거 아니야? 안녕 얘들아, 나는 함블리고에서 전학 온 우주에서 내려온 여자 수빈이야. 새벽이 친구는 지금 딱 오늘 처음 전화 왔잖아. 그치. 수빈이는 벌써 지금 네 번째지. 수빈이는 가장 여유가 있어 보인다. 친구들한테 그러면 조언도 많이 해줬어? 내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잖아. 너무 친구들이 긴장해가지고 얘네 별거 아니야. 걔는 우리 초창기 때부터 봤어. 수빈이는 우리 완전 바닥에 있을 때부터. 나는 전화 받고 너무 좋았잖아. 왜? 나는 정규직이 처음이야. 아 그래? 나 그래서 난 무조건 가겠다. 나는 돈 안 받아도 가겠다. 난 너무 좋았어. 아 돈 안 받아도 가겠다? 근데 회사 생각은 다를 걸.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하겠지. 그럴 수도 있어. 아 첫 정규직이구나. 첫 정규직이고 나는 문처리 영상을 그 핸드폰으로 진짜 많이 봤어. 우리가 정말 우리 그 MZ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거의 아이돌 같은 느낌? 연예인 느낌이었어. 완전 우리 수빈이는 걸그룹 벌써 한문철 수제자. 한문철 아니 수제자를 우리 맞아, 한문철. 맞아. 왜냐하면 한블리 할 때. 다 맞춰. 어려운 걸 다 맞춰. 뭐가 나올지도 알고. 많이 알죠. 그 전문 용어 쓰고. 딜레마죠. 딜레마죠. 운전자범. 아, 운전자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철이 저기 수빈이가 어떤 걸그룹 소속인지 알아? 알지. 무슨 팀? 우주시대. 지금은 우주시대.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곧 우주소녀 날이 오잖아 또. 아 그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맞아. 우주소녀 날이 있어요. 뭐야? 뭐냐면 1월 1일에 우주소녀 노래가 음원 차트에 갑자기 탁 등장을 해. 1월 1일에.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 아, 우주소녀 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루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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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리라는 곡이 있는데 새해에 넘어갈 때 딱 그 시간에 이루리를 들으면서 소원을 빌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그 과일 차트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연말에 스케줄 끝나고 퇴근하는데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보니까 막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저 못 가게 해주세요. 소원 빌고. 이루리. 그거 때문에 이루리. 행사도 많이 가고 효자곡이야. 그러네, 이루리. 선생님 오늘 노래 준비해왔어? 준비해왔어. 한블리와 아영을 위해서. 진짜? 이루리 하나? 효자. 아 진짜요? 이걸 혼자 해? MR 근데 좀 많이 깔렸어요. 다 같이 부르던 거를 혼자 하면 힘들 텐데. 나는 주로 80가량. 야, 다 라이브 아니야? 야. 혼자 순식간에 9명 출연해 보니까. 그러니까 몇 명께 깔린 거야? 수빈아, 너 80 깔고 왔는데 내가 듣기로. 이게 노래가 이루리 까르리 까르리라. 80. 앞에 놓인 증인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으시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이상민 씨 집에 몇 개 있습니다. 어디 잘 썼어요. 어, 진짜 재판 같네요. 끝나고 챙겨가세요. 자, 증인. 네. 이 아는 형님의 여러 번 나오셨죠? 네. 몇 번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그 당시 출연했을 때 아는 형님 그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늦게 들어오던가요? 아... 스튜디오. 그 당시. 아무래도... 맞습니다. 누가 가장? 코통. 아하. 강호동 씨가 가장 네. 늦게 들어왔다가. 네. 그러면 오늘은 누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제가 목격자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목격자예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누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까? 스튜디오에는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수 가능? 아, 그렇지, 제가 맞아. 늦게 들어왔습니다. 맞아. 네. 자수 가능. 앞머리 드라이 아니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솔직하시네. 보세요. 그렇다면 그 우주소년 멤버 중에서도 이렇게 공연할 때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있죠. 저희는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아예 버립니다. 아. 늦잖아요? 택시 타고 그냥 가요. 네,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좋네, 좋네. 대한민국 최다 유능 걸그룹 다채로운 매력이 13가지 우주소녀 고에서 전화고 우주소녀 쭈꾸미 가영 수빈이야. 이시바자 이시. 그러면 눈 감고 출게. 어? 무슨 소리야? 안 돼. 주세요. 눈을 감고 뭘 어떻게 했는데? 무슨 춤을? 근데 너희들 부딪힘 치다 부딪히면 어떡해? 그거를 안 부딪히니까 아, 우리가 한다고 한 거야. 그게 뭔가 그게 우리 작기인가 봐. 갈게요. 이게 춤이 돼야 되는데 더 듣는 거야. 우리 이등하고 파산한 거. 알았어. 아, 나 할게. 수빈아, 유연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언니 작게 정확해. 괜찮아? 유연한 거 아니야. 유연한 거 아니야. 나는 발가락을 진짜 잘 써. 발가락? 그래가지고 내가 메이크업도 발로 해. 어떻게 해? 볼터치? 볼터치랑 선생님, 저 진짜 6시간 기다렸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발로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너무 기다렸지. 네, 선생님. 발 장갑 깨다 사람 좋더라고. 와, 선생님. 잘한다고?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선생님 존경스러워. 야, 진짜 손 같다야. 선생님 진짜 존경스러워, 선생님. 오늘 어디 가? 와, 잘한다. 아영 촬영 있어가지고. 느낌 있다. 감이 좋잖아요. 선생님 자기 잘 나가더라. 여기 혹시 발색물 선생님이시죠? 이봐 수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머리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저거는 담. 자, 잠깐만. 자, 하나. 트와이스. 여러분, 트와이스 안 합니다. 맞다. 수빈이는 초록창 아는 그 검색어 있죠? 거기 1등인데 수빈이 이름 혼자 1등 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우주소녀 전체가 1등으로 얘기하는 거? 수빈이 혼자? 혼자지. 우주소녀는 좀 많이 했어. 그지. 아, 진짜로? 수빈이 혼자 남도 1등. 어떤 걸로든 1등만 되면 돼? 나는 오늘 이 방송에 나가고 확인할 거야, 1등. 장 선생님도 1등 됐었거든. 아마도 너 깜짝 놀랄 거야. 이 방송 나가면 나만 1등 하고 있을 거야.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 하나만 알려
해야죠. 어? 김병철과 결혼 발표를 하는 거야. 3일 아빠 돼지띠야. 돼지띠? 어? 아버님 3살 차이 나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6번을 맡고 있는 아니 미소천사를 맡고 있는 6번입니다. 자 이게 이거 아니에요? 1번 안 맞았지. 6번을 맡고 있다니. 6번을 맡고 있는 미소천사입니다. 진짜 미소천사인데 5번 6번 니네들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말리면 안 돼요. 리더일 수밖에 없는 게 6번이 느낌적으로는 웃음을 주기 위해서 미리 짜온 멘트인 거예요. 팀의 웃음을 시작은 리더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6번을 맡고 있긴 힘들거든요. 누구까지 이것은 준비된 멘트일 것이다. 준비된 멘트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했어요. 예. 이수근 씨 잘못 보셨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정말 리얼한 상황입니다. 아, 리얼한 상황이었어. 6번 친구는 지금 순간적으로 놀랬어. 정황에서 미소천사를 맡고 있어야 되는데 6번을 맡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 6번을 맡고 있는 미소천사입니다. 그렇죠. 또 막 지금 그럼요. 6번을 맡고 있는 분 있잖아요. 6번 맡고 있는 분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 우주소녀는요 한중합작 12인조 걸그룹으로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주소녀 해가지고 W 유닛, J 유닛, S 유닛, N 유닛 해가지고 원더, 조이, 스윗, 내추럴이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아니 저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리더가 아닌 이상은. 6번 편하게 앉아 계세요. 다음에 질문 안 갈 것 같으니까 편하게 앉아 계세요.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외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6번은 이제 수고했어요. 6번 확인을 해 보도록 깜짝 놀랄까 진짜로. 저는 우주소녀의 리더가. 그렇지. 저는 우주소녀의 리더가. 그렇지. 어? 아니에요. 제발 딸입니까? 예. 우주소녀의 6번이었습니다. 6번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주소녀의 6번.